스리나가르 중심에 위치한 달 호수는 여의도 2.5배 크기의 큰 호수다. 생활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시카라라는 작은 배에 짐을 싣고 호수 안으로 가는 사람들을 뒤따랐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그림 같은 수상 마을이 나타난다. 여기저기 떠 있는 배들은 보트하우스라 불리는 수상 호텔. 배 안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거실에 소파며 식탁 등이 갖춰져 있다. 긴 복도를 따라 너댓개의 침실이 나 있는데 하룻밤 숙박비가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창밖의 풍광이다. 보트하우스 근처에는 수상 마을이 형성돼 있다.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멍가게도 보인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상점들이 수로 옆에 나란히 늘어서 있다. 시카라를 타고 조금만 나서면 원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호숫가 북쪽엔 거대한 규모의 정원이 꾸며져 있다. 무굴 시대에 만들어진 왕실 전용 정원이다. 분수와 온갖 꽃으로 장식된 정원에선 가꾸어진 자연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 찍기에 바쁘다. 자연 속에 묻힌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달 호수에 비친 산과 하늘은 대자연이 주는 축복이다.